고 현미의 장례가 마무리된 가운데 그녀와 가장 친했다는 엄앵란이 나타나지 않아 그 이유를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미와 엄앵란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매일 아침마다 통화를 했고 서로 모든 걸 숨김없이 다 말하던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현미와는 무려 60년지기라는 엄앵란이 왜 현미의 빈소에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게다가 엄앵란은 현미의 죽음에 황망함을 토로하며 현미랑 나랑은 안 지나서나 낮이건 밤이건 어디를 가도 같이 다녔다. 나는 이제 친구가 없다며 팔이 떨어진 기분이라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현미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는 엄앵란은 당시 덧붙이길 서로 자기 집처럼 나오고 갔다.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다. 허물없이 다 털어놓았다. 슬프면 슬픈 대로. 사람들이 미우면 미운 대로 서방 욕도 서로 하고 그랬다면서 떠나간 친구를 그리워했는데요. 이들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할 만큼 각별한 사이였고 자주 왕래도 했었지만 어느 날 엄앵란이 촬영을 하던 중 넘어져 무릎 수술을 하는 바람에 목발을 짚게 되었고 이후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현미와는 통화만 하고 실제로는 1년가량이나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했던 엄앵란은 당시 현미의 집을 방문하며 4년 동안 내 집에만 있었다. 절뚝거리면서 나가면 창피했다. 현미와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창피해서 이 집을 안 갔다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당시 엄앵란을 만난 현미는 엄앵란은 내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 엄앵란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엄앵란이는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라며 60년 우정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매일 전화통화를 할 정도로 친했던 건 사실이지만 엄앵란이 건강이 나빠지면서 같은 동네에 사는 현미의 집에 가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현미의 빈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거동이 불편해진 자신이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인데요. 게다가 엄앵란이 다리를 다치지 않았더라도 수년 전 남편이 떠난 데 이어 매일 통화했던 가장 친했던 친구마저 떠났으니 그러지 않아도 너무나 큰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제 곁에는 아무도 없이 자신만이 홀로 남아 인생의 종착역으로 치닫는 입장에서 절친의 빈소가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심하게 받아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과거 20대 때 한 행사장에서 처음 만났다는 그들은 당시 현미가 아이고 엄앵란씨 이름만 들었지 얼굴은 처음 뵙네요 라고 하자 엄앵란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언니할게요 라며 첫인사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후 60년이 넘는 우정을 나누는 동안 현미와 엄앵란은 모두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엄앵란은 1960년에 로맨스 빠빠라는 영화에서 신성일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엄앵란은 이미 톱스타였고 신성일은 첫 촬영이라 감히 엄앵란에게 말도 못 붙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엄앵란은 신성일을 미스터 신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함께 영화를 촬영하다 촬영 스케줄이 너무 많아 지친 엄앵란이 미스터 신 졸려 죽겠어 그랬더니 신성일이 한강 모래밭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을 찍던 중 고의로 넘어지게 되면서 부상을 당해 적십자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엄앵란은 이튿날 신성일에게 병문안을 가게 되는데 병실에서 신성일은 링거를 꽂은 채 엄앵란에게 윙크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당시 신성일은 잔꾀를 부려 일부러 다친 척을 해 엄앵란을 쉬게 해주려고 촬영을 펑크냈던 것이었고 그걸 알게 된 엄앵란은 그런 신성일이 왕자 같고 남자다워서 교제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신성일은 남자도 너무 남자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잘생긴 신성일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쉬지 않고 유혹을 했는데 어떤 여성은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자기 남편이 죽은 지 49일도 안 돼 전화를 거는 부잣집 며느리도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성일은 과거 2011년에 발표했던 자서전에서 예대인이었던 동화방송 아나운서 김영애와의 외도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신성일은 엄앵란에게 여자가 밖에서 헬렐레해 보이면 안 된다며 찍소리도 못하게 했지만 그래놓고 자신은 밖에서 헬렐레한 여자들하고 그렇게 신나게 놀아제꼈던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신성일은 남편으로서 70년대까지는 돈을 잘 벌어서 갖다 주기는 했지만 그나마도 이후로는 엄앵란의 말을 안 듣더니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하게 되는데요. 영화 제작한다고 난리, 극장 짓는다고 난리, 정치한다고 난리를 쳤던 신성일은 태평극장을 샀을 때는 엄앵란에게 표를 받으라고 시켜서 매표소에서 표까지 팔게 했다고 합니다. 엄앵란은 그때를 회상하며 자신이 배우가 아니라 무릎지르면 무름치고 때타면 때닦는 걸레와 같았다고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신성일과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고 평생 남편의 길을 살려주며 바보처럼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엄앵란에게도 많은 남성들의 유혹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엄앵란에게 같이 저녁 먹자는 남성이 줄을 섰었고 중앙정보부에서까지도 오라고 했었지만 당시 그녀의 어머니가 배앓이를 하고 있다고 둘러대고 다 막아주곤 했다고 합니다. 엄앵란은 여자 연예인들을 다방마다 물어보고 남자들이 종아리부터 훑어보는 게 너무 싫었고 스스로 연예인의 값어치를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이학 물고 숙명여대에 들어가 졸업까지 했다는데요. 여자는 학교도 안 보내던 시절 그녀는 여자 연예인으로 1호 대학 졸업자라는 타이틀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사실 엄앵란의 친정 부모님은 허우대만 멀쩡했지 속빈 강정 같았던 신성일과 딸의 결혼을 처음에는 반대하셨다는데요. 엄앵란이 이혼을 하지 않은 건 사실 부모님 때문도 있었는데 아버지는 색소폰 연주자셨고 어머니는 배우셨던 바람에 딴따라 자식이라 이혼할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절대로 듣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성일과 결혼 후 은퇴를 선언하고 일남이녀를 낳아 국민학교에 보낼 때까지 쭉 가정주부로 살림만전념했는데요. 자식들이 어렸던 시절 신성일은 교무실을 제 집 드나들듯 했을 정도로 바짓바람이 엄청났는데 비록 부인에게는 엄했지만 자식들에게는 그만큼 정말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딸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도 신성일은 신용카드까지 척 만들어 딸에게 선물을 해줄 정도였다는데 하지만 당시 돈은 엄앵란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에 엄앵란은 자신이 몸을 태워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지만 폼은 신성일이 다 잡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월급을 받을 때도 신성일은 자기가 신문을 구독해 매일 봤으면서 신문값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결혼 이후 주부로만 살고 있던 엄앵란은 어느 가을날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는데 맨발의 청춘을 만들었던 제작자가 찾아와 앵란아 한 번만 살려줘 시나리오 나왔는데 네가 나와야 아카데미 극장에도 상영하게 해준단다라며 영화에 출연해줄 것을 사정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를 낳고 74kg가 나갔던 엄앵란은 뚱땡이라 안 된다며 거절했지만 제작자는 다방 마담력이라 괜찮다며 한복 입고 카운터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엄앵란은 부탁에 못 이겨 영화에 출연하게 되지만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성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성일은 날씬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갔느냐고 한바탕 야단이 났고 그런 남편에게 엄앵란은 대들지도 못하고 그저 참기만 했다는데요. 당시 엄앵란은 남편에게 말도 못할 정도로 꼼짝 못했는데 무슨 여자가 그리 말이 많냐면서 모임 가면 자기 뒤에 가만히 쫓아다니라니까 하도 약이 올라 남편의 혁대에 손가락 콕 찔러넣고 꽉 붙잡고 따라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 부부는 건강관리, 식습관 등 여러모로 달라도 너무 달라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요. 신성일은 부인에게 툭하면 집 앞 한강 가서 좀 뛰어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왜 집에만 앉아있느냐 쌀밥 먹지 말고 잡곡밥 좀 먹어라 등등 잔소리를 쉬지 않고 내뱉었는데 엄앵란이 아무거나 먹고 몸관리를 안 했으니 신성일의 눈에는 그런 부인이 그저 시궁창같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엄앵란은 끝까지 참고 신성일과 갈라서지 않았는데 울고 불고 자식들 서로 나눠 가지는 건 비극이고 살아보니 참아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참아서 좋은 것도 있기에 그랬다고 하는데요. 만일 유명 배우 엄앵란이 아니었으면 남편과 헤어졌겠냐고 물으니 그녀는 100번 헤어졌을 것이라며 수년 전에 자식 셋과 여동생이 모여 가족회의를 했을 때도 모두 이혼하라 했지만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그녀를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엄앵란은 10년 전 배우 이경영이 준 유기견 싱싱이가 있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싱싱이가 남편보다 낫다며 자신이 넘어지려고 하면 불이 나게 달려오는데 신성일이는 내가 아프다고 하면 빨리 병원이나 가지 뭐해라며 틱 내뱉기나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엄앵란은 남편이 몸져 누워 요양하던 당시 죽기 직전이 너무 걸작이었다며 그리 온갖 계집 만나며 밖으로 나돌더니 늙음하겐 왜 그리 자기를 찾던지 자꾸 오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당시 신성일은 전남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엄앵란은 절뚝거리며 화순까지 나다니는 것도 참 싫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성일의 임종은 아들이 옆에서 지켰는데 임종 전 신성일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연락을 받은 엄앵란은 급히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창밖 산천초목을 보며 그간의 희로애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몸져 눕자 나는 신성일에게 잘한 게 뭐 있나 내가 부족하니 밖으로 돌지 않았겠나 싶었다는 그녀는 그 죄를 어떻게 씻을까 하다가 발이라도 씻겨줘야겠다 싶어서 세상 뜨기 사흘 전 발을 씻어줬었고 그게 그녀가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성일은 임종을 앞두고 아들의 귀에 대고 엄마한테 수고했고 고마웠다고 전해줘라고 말했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엄앵나는 보통 때는 주절주절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양반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냐며 가슴이 찡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과거 엄앵난이 유방암 때문에 수술했을 때도 신성일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진찰할 때 일일이 쫓아다니며 보호자 노릇을 해주는 등 극진히 보살펴준 덕분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참 보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신성일은 임종 며칠 전 딸에게 나는 너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도 말했지만 끝내 아내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데요. 밖에선 덮어주는 남편이 자신에게만 말을 아낀다고 밝힌 엄앵난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승에선 그저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시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같이 억센 여자 만나지 말고 순수하고 차분하고 말없고 남자가 하자는 대로 순종하고 순두부같이 뽀얗고 예쁜 여자를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요. 자신은 장작 같은 여자라며 다 태우고 헌신하고 군불지필하면 몸태워 불피우고 가마솥태워 누룽지도 끓이고 매주도 쓰는 장작 같은 여자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낸 엄앵나는 남편이 마지막까지 목에 걸치고 있던 실크스카프와 실내화만큼은 그이의 채취를 느끼고 싶어서 그리고 신성일은 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버리지 않았다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밉다 하면서도 추도식에서는 나중에 자신도 남편 옆에 나란히 묻히겠다 밝혔는데 생전에 같이 묻히자고 할 땐 내가 왜 당신하고 같이 묻히느냐, 나는 화장해서 맷돌로 확 갈아서 한강에 뿌려달라고도 했었지만 막상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보니 신성일 엄앵나는 대중 때문에 먹고 살았던 걸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대로 따로 묻히겠다는 것도 대중을 배신하는 거다 싶어 옆자리로 묫자리를 정해놓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염할 때 보니 참 곱고 깨끗하더라면서 그런데 장의사가 분을 발라주는데 이송장 저송장 얼마나 발랐길래 화장솔이 너무도 시커맸다며 톱스타 신성일이 가는데 미리 알았으면 새거 사줬을 텐데 마음이 내내 아프더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엄앵나는 사람들에게 막살지 않은 부부, 같이 열심히 일하고 끝까지 이혼 안 하고 자식 잘 키우다 행복하게 죽었다고 기억됐으면 좋겠고 그거 봐라고 자신이 이때까지 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더러 왜 눈물 안 흘리느냐고들 하지만 자신은 일부러 안 흘리는 거지 가슴 한가득 눈물 바다가 있다며 자신도 이제 얼마 못 살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얼마 못 살고 금방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배우자의 사망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던데 거기에 그나마 위제하던 절친 현미마저 떠나버렸으니 지금 엄앵난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매일 사무치게 그리울까요? 과거 코미디언 남철이 별세했을 때도 그와 콤비였던 남성남이 건강이 악화되며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현미의 별세로 인한 충격에서 조만간은 벗어나기 힘들겠지만 부디 엄앵난이 아픔을 잘 추스르고 이내 털어내서 우리 곁에 오랫동안 남아있어 주기를 빌며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온 배우 엄앵난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